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목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국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바이오 주식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죠. 일단 지금까지의 회계 문제로 상장 실질 심사 과정을 거쳤던 거의 전 코스피 상장사가 상장 폐지된 예가 없는 것들을 감안해서 보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장 폐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낮게 보는 그런 전망을 낸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시장의 종목들의 주가에 그다지 크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요.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 그리고 일단 증선위가 내린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처분 결과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 주식시장에 상당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라는 게 어쨌든 굉장히 투명하고 투자자들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한 번쯤 더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KB증권의 자산배분 팀장을 맡고 있는 오은수 팀장을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올해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네. 이제 그런 국면이고 내년 시장을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네. 과연 올해와 같은 경향성,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자산시장의 강세 그리고 신흥국의 약세 국면이라는 게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그 저희가 보기에는 14개월째 미국 경제의 어떤 장기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예. 있고 하지만 그 단기 순환 주기로 봤을 때 이러한 그 소순환 사이클의 확장 국면이 예. 이번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약간 다소 슬로우다운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저희 하우스의 시각이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은 올해만큼의 매력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서 신흥 시장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1분기 정도가 좀 부정적 여파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신흥 시장에 대한 진입 시기로 저희는 내년 1분기 정도가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극대화됐던 나라들이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고 그런 그 어떤 문제의 소지가 해소될 수 있는 시기로 1분기 정도 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지금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고 무역 분쟁에 대한 그 주가의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예. 신흥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자, 그런데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신흥국의 약세 그리고 미국 시장을 선두로 한 선진국의 강세 국면이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그나마 버텨줬기 때문에 네네. 신흥국 주식시장이 이 정도로 버틴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국면이라면 최근 들어서도 뭐 10월 달에 우리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걸 촉발한 것도 사실은 네. 미국 다우나 나스닥의 큰 폭의 하락 조정을 보면서 더 약해진 네. 거가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나 1, 4분기에 신흥국이 주도권을 받는 과정에서도 미국 주식이 빠지지는 않는 국면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 아니냐 예, 이런 반론들이 있단 말이죠.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예. 미국 주식은 빠지는데 신흥 주식만 올라간다 그렇죠. 이런 구도는 좀 생각하기 어렵고요. 예. 일단 미국의 경기 확장이 지속된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신흥 시장도 어느 정도 그 랠리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현재 경기 정점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2018년 4분기. 그러니까 지금 국면이 경기 정점의 어느 한 지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2019년이 돼서 뭐
경기가 급락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완만하게 슬로우다운하면서 내려가는 구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 증시에 미치는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올해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감세라든지 재정 확장에 따라서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좀 재정 확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높은 성장률이 가능했는데 이것에 대한 눈높이가 예. 일단 내년에는 한 단계 좀 낮아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애플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지금 부진할 것으로 예, 감입되고 예. 있는 부분들이 일부 기업들에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 애플에서 그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중저가 라인업이죠. 아이폰 XR의 그 판매가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그 해외 사업부 그러니까 신흥 시장 쪽에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다라는 부분인데 무역 협상 그 무역 분쟁에 대한 여파가 벌써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 계속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완만하게 하강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그로스도 낮아지는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1분기, 2분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연준의 어떤 새로운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해소 가능성이 점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구간 당분간 변동성이 이어지겠지만 그러한 부정적 여파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1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흥시장 쪽에서는 특히 위험자산 신흥시장 쪽에서는 새로운 진입 시기로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 2월서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했던 중국에 대한 압박.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제 대표가 됩니다만은 전반적인 신흥국 경제에 대한 압박 요인이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의 훼손으로 나타내는 징후가 보인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어떤 올해 내내 이어져 왔던 신흥국의 초약세라는 부분에서 기업 가치라든지 또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자율적인 반등 같은 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신흥국 그렇습니다. 시장의 진입 시기를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이 지금 적정 수준이냐를 판단할 때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주식이라든지 자산의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12개월 포워드 주가 수익 비율을 놓고 보면은 이 밴드의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MSCI 이머징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10배, 그러니까 신흥 시장이 거의 10배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어서 가장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 중국, 인디아, 거의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지금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정말 싸다. 잠깐만요. 한국, 중국, 인디아를 제외해놓고 밸류에이션 하단부라는 건 이 나라 그 다 포함하고요. 그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 중국, 인디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얘기죠. 다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지금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적인 매력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최근 국면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12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 패권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이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고요. 이것이 내년 초까지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본다면은 올해 증시에 나타났던 변동성이 내년 초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파이낸스에서는 그렇죠. 변동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파이낸스에서는 이 어떤 주식 가치나 자산 가치를 밸류에이션 할 때 이 프리미엄을 높게 해주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가치, 최근 3년 동안 그 PER이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위험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 1분기에 이 공포감이나 어떤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온다면은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해보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금 걱정이 뭐냐면 바로 옆 나라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무역 분쟁이 불거져 나온 이후에 국가별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을 저희가 쭉 일람표를 보니까
중국이 거의 꼴찌 수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 코스피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하이 지수하고 거의 변동성이 같아요. 네. 하락폭도 같고. 네. 그래서 이 중국 주식시장의 추세적인 반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신흥국 전반적으로 네.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겠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예. 본격화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실적 감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신흥 아시아 지역,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EPS 추정치, 주당 순이익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국가들, 예. 중국이나 한국과 같이 국가들의 경우에는 지금 EPS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예.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전망치를 내놓기 시작했죠.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기업 실적의 추정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부터 급격히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익에 대한 추정치 상향이 최소한 멈추고 멈추는 것까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V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일단 시작이 되고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 이후에도 기업들의 실적까지가 확인이 돼야 좀 추세적인 어떤 상승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초가 어떤 시장의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시기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진입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추세적인 판단 여부는 그 이후에 좀 더 기업들의 이익을 확인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 내년 초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내년 초가 어찌 보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안전한 국면으로 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보다 더 빠지는 국면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예. 저희가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솔직히 이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약간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예. 통상적으로 밴드 구간에서 움직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벤트를 가정하면서 저희가 뭐 어떤 그 추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일상적인 구간에서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예.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예. 좀 제한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업사이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나오는 국면이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실제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고 이것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예. 이것을 그 1분기 정도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예. 실은 이러한 공포감이나 이러한 그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1분기보다 다소 늦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실은 약간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기에 내년 1분기 정도 특히 미국 경제가 감속을 하면서 어떤 그 기업들의 실적 추정도 계속 가미게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때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신흥국 특히 우리 주식시장은 전략 후강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략 후강이고요. 하지만 전략이지만 진입할 수 있는 시기로는 오히려 전 약할 때 그러니까요. 예, 들어가자라는 부분이 예. 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이제 11월 중반 이제 돼 갑니다만은 앞으로 한 달여간 남은 이 시기 그리고 내년 아주 초반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시되 아무래도 지금도 심리가 굉장히 취약해서 장이 어떤 이유든 간에 악재를 만나면 푹푹 빠지는 국면이 있는데 이 국면에 너무 공포에 휩싸이시기보다는 사실은 한국 주식에 물론 이제 그게 실적이 기반이 되고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이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입의 기회로 탐색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자, 자산 배분 팀장이시니까요. 이 자산 배분이라는 게 주식, 채권 혹은 뭐 현금 성자산 네. 혹은 뭐 부동산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올해의 자산 배분이 만약에 이 5대 5였다. 뭐 그렇지 않겠지만 비율을 그렇게 전제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자산과 어떤 자산? 주식과 채권. 아, 주식과 채권이요? 네, 우리 투자자들, 국내 채권, 국내 네. 주식으로요? 일단 그 저희가 그 변동성이 높아지면은 이제 위험이 예.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위험이 높아지면은 솔직히 이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안한 기대 수익률을 감안해 저기 고려해 봤을 때 예. 상당 그 주식 시장의 경우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을 나눠서 놓고 봤을 때 주식 시장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안정적인 채권 자산을 같이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대비하는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고 한다면 그 시기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높아지면은 그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기대 수익률을 그렇게 높게 가져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한다면 예. 오히려 일정 부분 안정성을 겸비한 예.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장의 정체로 인한 변동성이라면 안정감이 있는 자산으로의 머니무 어제도 그런 주제를 다뤘습니다만은 예상되는 바 금리가 조금 더 뜨면은 채권 쪽의 자산을 조금 늘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KB증권의 오은수 자산배분 팀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개장도, 주시장 개장도 한 시간 지연이 돼서 여러분 보시게 되셨을 텐데요. 저희 뉴스도 저희 시간에 편성이 됐습니다.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리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